이것은 연평도 포격시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한 5분 동안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당한 우리 해병대 장병 두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 것은 도발에 의해서 적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6년부터 북한의 도발에 의해 가지고 6.15 14선언으로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있고 핵개발 지원으로 미북 평화조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고 미사단 후방으로 이전하고 전작권 전환이 결정돼서 한미동맹이 해체돼가고 있습니다. 또 군 복무기간 유산 축소되고 주무도 축소되고 부대도 해체되는 우리 군사력이 약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군사동맹이 해체되고 군사력이 약화된 조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이제 도발에 의해 가지고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난번 전남 연평도 포격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네 가지 선동의 주장에 넘어가면 적화통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화통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 이사단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의 길이 열리고 서울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쪽에 현재 미 이사단 수도권 북방에 이렇게 24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10월 1일 한미 4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방위조약은 종이에 있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만 가지고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두 가지 보장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보장 장치 하나가 바로 서울 북방에 미군을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군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면 북한이 남침하면 어디로 오든지 미군하고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군이 해외에서 적과 교전하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받지 않고 즉각 미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북방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하면 이는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인계철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억지력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근데 이 미사단을 노무현 대통령이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해 나갔습니다. 평택으로 이전되면 이제 수도권 북방에 미군이 없어집니다. 수도권 북방에 미군이 없어지면 우리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즘 이 연평도 서해오도를 공격을 우려하고 있는데 서울 북방에 군사력을 집중해서 만약 서울을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전작권이 전환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미국이 한국 방어의 책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미군이 증원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간을 파병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미국의회가 책임도 없는 전쟁에 앞으로 얼마나 신속히 동의해 줄는지는 또 얼마나 많은 병력을 지원해 줄는지는 그때 가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북한이 평화조약 체결이나 연방제 통일 추진이 가능해져서 이 두 가지가 추진되면 한미 군사동맹을 완전히 해체돼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미국과 평화적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사람이 리익은 북한 임무성 미국 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성김 미 국무성 한국 과장인데 리익은 북한 임무성 미국 과장이 북한 미국에 가가지고 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미국과 양자 대화를 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냐 했을 때 리익은 국장이 단호하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평화체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1일 날 미국의 평화조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월맹과 평화조약을 1973년 3월 달에 체결하고 주월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월남국민들은 이때 평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975년 3월 10일 월맹이 기습남침해서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월맹의 사유 같은 똑같은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월남에서 월맹이 미국과 평화적을 체결하고 주월미군을 철수시킬 수단은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월남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게릴라전을 통해서 주월미군을 철수시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68년도에 후방정에 게릴라전 하려고 진삼성에 120명이라는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과 평화적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월남처럼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남북 연방제 통일입니다.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면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의 형식상 통일 국가가 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만일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형식상 통일 국가가 되면은 220석의 통일의회 국회의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현재 분포로 보면 이 민노당 직무신문당이 10석이고 자유선진당이 10석이고 민주당이 50석이고 한나라당이 70석이고 노동당이 80석으로 5당이 됩니다. 북한은 1당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당이 80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의회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따라서 북한도 연방제 통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아리랑 공연에서 나오는 6.15 통일 시대. 북한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남북한은 단독 대치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남북 군사력은 우리 대한민국은 1년 6개월 복무하는 또는 21개월 복무하는 현역 50만, 예비군 180만 등장 230만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10년 복무하는 현역 119만, 중군사력 770만 등 880만 명이 됩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등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미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고 3개월분의 전쟁 물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3개월을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월분의 전쟁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바로 식량, 탄약, 유류입니다. 북한이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그 식량과 유류를 3개월분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전쟁이 나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단독으로 북한 전쟁 억지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전쟁 억지가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우려해야 됩니다. 전쟁을 우려하면 안보 불안이 야기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날 우려가 있는 안보 불안이 야기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돈 빌려줍니까? 부도 날 우려가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까? 전쟁 날 우려가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없을 겁니다.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전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집니다.